네, 안녕하세요. 휴먼다큐 희망인의 손자입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의 날 특집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고 있는데요. 오늘도 장애인을 위해 노력하시는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김혜직 국회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우, 저희도 벌떡 일어나네요. 네, 인사를 하고 싶대요. 네, 오늘은 또 함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저희도 인사를 할 수가 있나요? 글쎄요, 저희가 이렇게 일어나서 여러분께 얼굴을 보여드리네요. 네. 네,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면서 네. 인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의원님 요새 근황은 좀 어떠셨어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항상 그렇지만 이제 네. 저희가 계속 임시 국회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추경이 있었고요. 예. 이제 심의하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본회의 또 그 상임위에서 네. 법안 소위 심사가 있고요. 계속해서 국회 일정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바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계속 회의가 연속해서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근데 또 의원님께서는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지는 한 1년여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전에는 또 피아니스트셨잖아요. 네. 근데 혹시 그 피아니스트였던 것과 지금 이 국회의원 김혜지 사이에 좀 변화가 큰 변화가 또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우선 사람은 그대로 김예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하는 일이 네. 조금은 다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연주 활동을 하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을 하다가 이제 국회에 와서 네, 연주랑은 좀 많이 멀어졌어요. 네. 그래서 아쉽게도 연습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가끔 또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연주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이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주자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연주도 놓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부분 바뀌었다고 하면 크게 그냥 저의 일정 자체가 많이 달라졌다고 보면 되겠죠. 이게 연주 와 연습 그리고 학생들 가르친 레슨에 집중되어 있던 그런 일정이 지금 이제 국회 나와서 열심히 일하고 또 국회 여러 가지 일정에 맞추는 거 또 당의 여러 가지 일정에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법을 만들고 또 새롭게 이제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제 일이 됐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상이 좀 많이 바뀌신 모습일 텐데. 네. 사실 이제 음악과 함께 하고 좀 그러시다가 그래서 업무를 보시기가 좀 무대가 그립거나 약간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아, 또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네. 그때 현재 하는 일을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연주할 때도 항상 어떤 작곡가를 가장 좋아하냐 물어보면 지금 연주하는 작곡가가 가장 내가 사랑하는 작곡가다라고 할 만큼 저는 현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일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 숙대 피아노과,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네. 나오셨는데 처음에 입학하실 때도 이런 장애인 뭐 특별 전형으로 가신 게 아니라 비장애인과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그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하셨다고. 그게 뭐 제가 특별하게 뭐 뛰어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때 제가 그 입학했던 시절에는 지금 거의 모든 학교에 있는 장애인 특별 전형이 없는 학교도 있었고 있어도 또 과마다 없는 과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제 지원한 그 학교에 네. 그 과는 이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된 거지 뭐 굳이 제가 거기를 꼭 골라서 간 것은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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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학부 생활을 하실 당시에도 이런 점자 악보 연구 활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점자 악보 관련해서는 지금도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뭐 항상 뭐 연구보다는 제 일상이고 저의 뭐 어떤 악보라고 하면 저랑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네. 연구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일부일 정도로 가깝고요. 학부 때는 사실 공부하는 것에 급급했기 때문에 점자 악보 자체를 연구할 기회는 많이 있지 않았지만 네. 이제 또 제가 그 학위
과정에 이제 유학 시절에 학위를 준비하고 논문을 준비하면서는 점자 악보가 아니라 이제 점자 악보에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그런 요소들을 다른 어떤 도구, 다른 중간,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좀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것을 통해서 다차원 촉각 악보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그것으로 이제 학위 과정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피아니스트 김예지로서 활동을 하시다가 지금은 국회의원 김예지가 되셨는데요. 국회의원이 되고 난 뒤에 좀 좋아지신 점이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없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득권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뭐 글쎄 제가 뭐 누리려고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현실적으로 저는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단 한 가지가 제가 여기 온 목적이 이제 그동안 바라고 또 제가 강연 등을 통해서 늘 얘기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의식을 전환하는 일을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리고 내 선배, 동료 또 후배들이 늘 바랐던 그런 개선점들이나 보완점들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들고 법을 만들고 또 법을 고치고 또 그런 제도들을 개선을 위해서 지적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조금 더 가까이 오고자 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제가 직접 할 수 있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좋지만 실은 개인적인 시간도 너무 없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적으로는 사실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더 많죠. 네. 그렇죠. 제약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보는 눈도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좀 뭔가 개인으로서는 개인의 네. 이 사생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이런 뭐 책임감이라든지 그쵸. 무게가 좀 네. 더해질 것 같은데요.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럼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의 무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좀 있으시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말씀해 주셨던 책임감 정말 내가 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또 이런 것들이 제 마음대로 빨리빨리 진행되지 않을 때는 아 과연 내가 이 임기 안에 하나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걱정과 그런 답답함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답답함이 쌓여간다고는 말씀해 주시지만 제가 보니까 그 발의하셨던 이 법안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의 수들만 봐도 아, 어떻게 이 의원님께서 잠은 잘 주무시는지 걱정이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이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것을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사실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본업이 원래 피아니스트셨는데 어떻게 정치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정치인으로서 준비해온 사람이 아니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음악을 통해 관객을 만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었고 또 이제 장애인식 개선이라든가 이런 또 다른 청소년 멘토링 등으로 강연으로 또 이런 학생들이라든가 다른 비장애인 분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미래한국당 전 대표님이셨던 한성교 의원님께서 전화를 주셨고 저는 그때는 이제 전화 주실 때는 그냥 만나고 싶으시다고 이제 그래서 그때는 아 이제 국회에서 무슨 연주회가 있나 보다 이제 연주 기회가 생기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만나서 하시던 얘기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꺼내시진 않았지만 저의 이제 삶과 저의 가치관 모든 것을 들어보시더니 이런 또 그 미래한국당 인재 영입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랬을 때는 뭔가 좀 의아하고 내일 같지 않고 걱정도 되고 고민도 많이 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밖에서 다른 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저희가 바라는 저의 그 장애 당사자로서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원하는 내용들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전하던 것을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내가 그분들의 말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다 가까이서 좀 더 직접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는데 그렇습니다. 처음 국회의원에 딱 당선이 되셨을 때 소감은 어떠셨어요?
상당히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고요. 아, 이제 드디어 내가 뭔가를 할 때가 왔는데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부담도 많이 됐고요. 이 기쁨보다도 부담이 더 컸다. 기쁨보다는 정말 부담감으로 되게 가득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도 이제 그런 부담이 있고 이제 책임감이나 무게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서 좋은 점은 딱히 없다. 사실. 기대에 그렇게 못 미쳐서 말씀.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워낙에 또 열심히 이런 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사실 또 김예지 의원님께서는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헌정사상 첫 시각장애 대변인을 하셨고, 또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을 입성시키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분이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안내견과 같이 청와대에도 가장 처음 들어갔었던 것 같고, 큰 무대,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 등 그런 공연장의 안내견과 함께 연주 무대를 같이 가졌던 것도 제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고 되게 뭔가 기념할 만한 것이기도 하지만, 계속 제가 같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하지만 부담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잘해야 그 다음에 하는 분들이 뭔가 저로 인해서 잘못된 인식이, 이미지가 고착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정말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그 후에 하는 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담감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조금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처음으로 안내견을 본회의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고, 뭐 매체에서도 그렇게 많이 소개해 주시는데요. 실은 안내견이 혼자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안내견이 들어가게 된 이유를 생각하면 사실 이런 보도 자체가 좀 잘못되었음을 조금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 시각장애인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본회의장에 가는데, 그 안내견은 항상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그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의 이동권을 책임지는 그런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간 거지, 사실 그냥 동네에 돌아다니던 그냥 강아지가 그냥 갑자기 들어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러한 보도들 자체도 바로 잡혀야 그것이 곧그 의식에 대한 전환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갔다고, 그때서야 비로소 바로 가고 있다고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앞으로도 할 일이 너무 많겠구나, 그것을 보고서도 제가 그한 가지만으로도, 아, 내가 앞으로 정말 해야 될 것이 많구나 하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좀 부담감도 크다. 사실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에 발자국을 찍어서 이렇게 길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뭐 부담감도 있고 책임감도 많이 느낀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상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이 안내견이 다닐 수 있는 사회가 됐어야 했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조명을 받게 되고 좀 뭔가 이슈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사실 처음에는 이 조의 국회 출입에 대해서 좀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당시에는 좀 기분이나 그런 것들 어떠셨어요? 아, 당연한 게, 의외인 것으로 비추어지고 당연한 게 특별하게 보여지는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척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참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좋았던 점은, 그것을 계기로 해서 안내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사실 안내견을 볼수 있는 기회가 비장애인들에겐 그렇게 많지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약 60여 두가 안내견이 전국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 실은 안내견을 평생 가도 한 번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신 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체에서 또 이렇게 이슈가, 물론 이슈 자체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었지만, 이슈로 인해서 안내견에 대해서 조명되고, 안내견이 어떤 그 일을 하는지, 또 안내견과 시각
사업장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어서 네. 저를 비롯해서 제 지인들도 이런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많은 분들이 알게 됐다 그래서 좋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한편으로는 자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구나라는 점에 있어서는 좋았습니다. 네. 또 큰 역할을 해준 이 조이가 바로 옆에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아니 보니까 여기에 미래한국당 비례 0번 조이입니다 네. 하고 예쁜 이 명표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주셨어요. 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네. 미래한국당 비례 0번 조이입니다. 같이 이제 이 당원이 됐네요. 네. 아, 누구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번호로 이렇게 네. 그 뭐라 그래야 되나 당선 결과가 나오잖아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 0번은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안내견에 대한 네. 그런 바람직한 또 그런 바람직한 인식 개선을 네. 위해서 네네. 그 이제 대표님께서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신경 써주고 챙겨주셔서 이렇게 주신 거긴 하지만 네. 또 조이가 네. 또 이제 당당하게 여기 들어와서 이제 본인도 나름 한 몫을 하고 있다 하는 되게 자부심을 갖게 해준 그런 게 아닌가 합니다. 그럼 조이에 대해서 좀 소개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요? 조이는 지금 약 3년 정도 저랑 같이 하고 있는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의 안내견이고요. 지금 5살 수컷입니다. 아, 그렇군요. 보니까, 아까 보니까 조이가 이 카메라 욕심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자기가 주인공을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센터 욕심도 좀 있는 네. 것 같고 계속 들어오려고 하던데 또 이게 센스와 눈치가 또 빠른 편인지 이 얘기가 또 시작이 되니까는 또 얌전히 그렇죠 안내견처럼 잘 있죠. 네, 본분을 또 잃지 않고 네, 열심히 저희 촬영에 참여해주고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비장애인 분들은 안내견을 접할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안내견을 만났을 때 좀 지켜야 할 에티켓 같은 게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부르거나 만지시거나 또 먹을 것을 주시거나 또 허락받지 않고 사진을 찍으시거나 그러시면 이제 에티켓은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안내견들이 너무 사람을 좋아해요. 공격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자기의 이제 본분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는데 이제 그쪽으로 좀 혼란을 겪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또 시각장애인 파트너가 보통은 방향을 설정하고 본인이 갈 길을 이렇게 잘 계산하거나 잘 외워둔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또한 이게 또 한번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그런 점 때문에 부르거나 만지시거나 먹을 것을 주시거나 또 허락 없이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너무 또 사랑스럽다 보니까 그쵸. 네, 손이 먼저 나가서 네. 네, 쓰다듬고 싶을 때도 있고 한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으로만 예뻐해 주세요. 네, 마음으로 예뻐해 주시면은 좋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해 6월에는 일명 조이법도 발의를 하셨는데요. 이 조이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존에도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안내견, 그리고 안내견이 되려고 훈련받는 퍼피워킹 중인 안내견, 그러니까 재활보조견들이 모든 공공장소에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출입할 수 없다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이런 출입 거부 사례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같이 부수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웠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과태료를 늘리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많이 알리고 또 정당한 사유를 정당하지 않은 사유인데 정당하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병원의 무균실이라든가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이런 정당한 사유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그런 경우를 없애고자
그런 부분을 개정하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안내견을 홍보하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는 일에 함께하자. 그래서 그런 시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을 같이 함께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네. 같은 장애인복지법 40조 개정안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작년 11월 경이죠. 이 한 대형마트에서 안내견 출입 거부 논란이 또 크게 일어난 적이 있었잖아요. 한 대형마트에서 이 훈련견과 퍼피워커의 입장을 큰 소리로 막았다고 해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이런 장애인 보조견이 도입된 지 20년이 넘었고 공공장소나 식당에서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이 사건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때도 이제 안내견 그때는 퍼피 워킹 중인 안내견이 되기 위해서 공부 중인 강아지였어요. 네. 또 안내견 퍼피워커 봉사자분 가정에서 이 퍼피랑 같이 그 롯데마트 출입을 거부당하신 케이스인데요. 이 역시 이 우선 법에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이 잘 숙지하지 못하고 계셨음이 조금은 안타까웠고 그래서 저의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냥 개인이 고군분투해서 바로잡고 또 신고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것을 알리는 일에 함께 했으면 조금은 이런 일이 덜해질 텐데 그래서 그 이후로도 다른 백화점이라든가 예를 들어 다른 마트에서도 이런 직원 교육 때 꼭 이 부분을 숙지시키도록 하는 그런 또 긍정적인 변화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과태료를 늘리는 법안도 발의하신 분도 계시고 저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개정안이 통과되는데 어떤 기축제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쉬웠던 것은 어떤 당연한 권리지 않습니까? 이동할 권리?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권리 인데 그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벌금을 내야 된다? 과태료를 내야 된다? 심지어는 징역? 이런 것들은 저의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권리를 위한 것은 당연한 권리다라는 것을 알리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입을 허용한다? 이것은 사실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제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안내견의 국회 출입 거부 논란이라든지 또 이 대형마트의 안내견 출입 거부 사건들 때문에 오히려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관심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또 긍정적인 영향력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실감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많지 않지만 지인들이 가끔 알려주세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거부 사례는 계속되고 있고요. 저도 얼마 전에 거부 당했는데요. 네. 어떤 사례가 있으셨어요?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네, 거부하시더라고요.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또 계속 거부하셔서 민원을 하려고 이제 준비하던 중에 또 이분들이 또 반성하시고 저는 그렇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 받을까 봐 과태료 낼까 봐 무서워서 억지로 당연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바꾸고 앞으로 시정하고 또 앞으로 이제 직원들에게도 숙지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이것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이 그런 태도를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 민원 취하를 하게 됐는데요. 네, 뭐 저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멉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안내견에 대한 인식이 좀 개선이 많이 되지 않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께 좀 한 말씀 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으신가요? 글쎄요. 안내견을 개로 보시기보다는 안내견이 왜 거기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내견 이전에 다들 다니시잖아요. 다들 식당도 다니시고, 다들 마트도 다니시고, 백화점도 다니시고, 공공기관도 다니시고 하듯이 똑같이 그 시각장애인이 다니는데 함께하는 생명체입니다. 그렇게 봐주신다면 아마 거부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어떤 곳에 들어간다, 어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을 커플로 봤을 때 어떤 개가 왔다라기보다는 나도 마트에 갔었고, 나도 식당에 갔었고, 그리고 저분들이 식당에 온 이유는 즐겁게 식사하려고, 내지는 즐겁게 쇼핑하려고 마트에 가겠죠. 그런 이유들과 목적들을 먼저 생각하신다면 아마 거부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 그냥 뭐 강아지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보다는 이제 그 상대방의 역지사지를 좀 해서 이 안내견이 왜 있어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의원님께서 국회에 입성하신 뒤에 가장 처음 발의하신 이 1호 법안은 어떤 것인가요? 정말 많아서 그 법안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프로그램 한 5개? 이 정도 저만 나와서 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막 추리고 추리고 추렸는데 그래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가장 첫 번째로